안녕하세요. 오늘은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기초꽃꽂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송플라워 중앙연합회 회장 송민경입니다. 오늘 과정 소개는 기초꽃꽂이 강좌로서 기초꽃꽂이는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며 또한 그 플라워 디자인으로 인하여서 누구나 손쉽게 배워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. 오늘은 테이블 장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테이블 장식에 필요한 재료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링 프로라 폼을 준비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유리병도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재료는 밑 베이스에 까는 청지목, 그리고 사이사이에 넣는 유스카스, 그리고 보카시가 된 카네이션, 그 다음에 안개, 그리고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하고 가위가 있어야 되겠죠?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선 링 위에다가 베이스를 까는데요. 청진목 잎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짧게 넣어주시면 되고요. 아니면 또 이렇게 지금 유스카스를 제가 요 긴 것을 3등분을 해보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유스카스가 있으면 마디가 있고 이건 한 4개월 동안 가요. 꼽아놓으면은. 이렇게 해서 요 밑을 사선으로 꼭 잘라주세요. 그리고 요 밑이 2 내지 3cm가 들어가야만 오래 갑니다. 그래서 프로라폼에 쑥 깊이 넣어주세요. 요거를 다시 한 토막 쳐서 또 쑥 넣어주시고요. 일단 이 프로라폼에는 이 모든 꽃들이나 잎이요. 깊이 들어가서 물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곳에 닿도록 2 내지 3cm를 넣어주셔야 돼요.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.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 자르는 법 배우셨죠? 다시 커팅. 1, 2, 3. 할 때 꼭 사선으로 잘라주세요. 이걸 똑바로 자르면요. 위치적으로 들어갈 때 프로라폼이 잘 안 들어가겠죠? 그래서 사선으로 자른 걸 깊이 넣어줄 수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면 요렇게 하는 거를 보석박기라고 그래요. 팝의 기법. 그래서 보석박듯이 꽃을 이렇게 다 박아주는 거죠. 유스카스라는 것은 일명 월계수라고들도 하는데 월계수는 아니고요. 그만큼 오래 간다는 뜻이 되겠죠. 자,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또 둘레를 돌아가면서 프로라폼이 가려지도록 조금 꽃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만 마련해 놓으시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. 자, 베이스를 다 깔아 놓으시면은 쉽게 꽃을 얹을 수가 있죠. 네,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신 다음에 요 커팅한 것을 여기다가 깊이 땅끝까지 들어가게 파비 기법으로 넣어 주시고 혹시 메디가 나온 거 있으면 조금 이렇게 잘라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깔끔하게 들어가게 되겠죠. 네,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넣어 주시고 여러분도 쉽게 다시 한번 커팅 사선으로 그 다음에 또 빈 공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사선 커팅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예, 링이 리즈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밑에 줄기가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. 이렇게 띄워주셔야만 이것도 다시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. 쉽게 들어가죠. 네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커팅, 그 다음에 사선 들어가고 위로 꼽을 때는 항상 높이를 평평하게 도나스 모양의 형태가 돼야 되겠어요.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, 이런 사이사이에 또 넣어주시고 이렇게만 해놔도 꽃만 자주 갈아주시면 돼요. 요거는 물을 잘 주시면은 그대로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. 이렇게 해서 한번 링의 그린색. 이거는 생명력을 준다 그래서 그린색을 바탕으로 주시면 돼요. 그러면 어떤 꽃이든지 색에 잘 어울리게 돼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린색으로 예, 크란츠라고도 하고요. 링이라고도 하고요. 또 리스라고도 하기도 해요. 그래서 이런 링은 우리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
그 시작도 끝도 없다는 뜻으로 테이블 장식으로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되죠. 그 위에다가 이제 저희들은 우리 어버이날도 있고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카네이션을 이렇게 복화시 된 카네이션이 참 예뻐요. 빨간색에 노란색도 들어가고 약간 파스텔 톤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요거를 요것도 역시 2 내지 3cm로 이렇게 커팅을 해주세요. 그리고 사선으로 하신 다음에 삼각구도로 여기다 하나 꼽으시고 그러면 1, 2, 3 삼각형을 놓으면 되겠죠? 그 다음에 카네이션은 어버이 사랑이에요. 우리는 부모가 있음으로써 그 사랑을 느끼듯이 이렇게 해서 삼각 여기다 깊이 팝의 기법 보석 박듯이 박는다. 카네이션을 삼각구도로 하신 다음에 우리 둘레를 또 해야 되겠죠? 그래서 스프레이 카네이션은 한 줄기에 여러 송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커팅을 역시 사선으로 이렇게 커팅을 해주세요. 그리고 스프레이는 스스로 잘안 피니까 손으로 원래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입으로 불어서 피워준다.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 둘레에 몇 개씩을 넣을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. 그래서 원재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쪽 오른쪽에 하나를 꼽으셨으면요.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왼쪽에 하나를 꼽으세요. 그 다음에 또 위로 하나. 이렇게 해서 먼저 형태를 잡아주는 거죠. 그러면 이 안에 대개 몇 개가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. 그 다음에 또 중간. 십자가 사이에 요 중간에 또 하나. 꽂고 또 이쪽에 또 항상 대칭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 균형이 잘 맞아요. 또 이쪽에 하나. 이렇게. 그러면 지금 8개가 꽂히게 됐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또 사이에. 그럼 똑같이 중간 센터에 하나를 또 넣어주셔요. 그리고 거기에 대칭이 돼가 여기다 하나를 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. 그럼 센터가 맞게 되겠죠? 또 요번에도 요 중간에 하나를 넣으시고 조금 위로 넣는 거죠. 그리고 요쪽에 하나를 넣으시면 똑같이 이제 4개 들어갔어요.